두사체 추가 발사 취약성조죠. 취약성이 뭐야? 내가 약해지는 거죠. 이런 거 안 돼. 토템조죠. 원서 약화조죠. 또 안 돼. 최대장 마이너스 12는 절대 안 돼. 사술 방지 혼서지. 이건 되겠다. 아 진짜 뭐 끓이는 게 많습니다. 입맛이 까다로워. 옛날에는 좀 더 단순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. 단순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. 이런 거 우리 먹고 다닐 레벨이 아닌 것 같다. 희생을 받았다. 어, 좋았어. 가끔씩 한 번에 2등급 올라가는 그런 옵션도 있었거든요. 파편 연구소? 이것도 연결된 거 올라간 데 있으니까 바꿉시다. 이거 뭐 균열은 제가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. 왼쪽 잡고요. 오른쪽 연결합시다. 바꿔버립시다. 단계가 올라가네. 올라가면 왔다는데. 열쇠 내놔. 위쪽을 연결할까? 주변에 뭐 다른 거 올라가는 게 없네요. 아,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나 여기 떠야 되는데. 그 뭐냐 알바는 망한 건데. 금고방. 아이씨. 이걸 바꿔볼까요? 바꾸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. 오케이. 왼쪽 거 잡읍시다. 지도사에도 모르게 죽은 거야. 연결은 하지 맙시다. 연결하면 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. 보자. 아씨, 이거 잼이 2단계가 되어버렸다. 잼이. 잼 3단계도 나쁘진 않은데. 알바 한 번 남았거든요. 잼 3단계 뜨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. 아래쪽에 이거 게이지바 있잖아요. 저거는 뭐죠? 이거 아래쪽 게이지바 다 채우면 뭐 있나요? 저거 뭔지 궁금해. 그냥 괜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에. 다 채우면 뭐 나오나? 보스방 어디 떴니? 어 타락기 폭제 떴다. 어 떴어. 좋았어요. 타락방 하나 뜸. 타락방 하나 뜨긴 뜯거든요. 일단 무조건 이거 띄우고. 위에 연결하는 게 있겠죠. 이거 아찔이 작게. 야 하나 띄웠습니다. 하나. 자 사원 전체 플레이 저항력 감소. 타락의 재단이 등장합니다. 타락의 재단은 얼마지? 타락의 재단이 뭐죠? 템을 타락시키는 건가? 혹시 모르니까 갑시다. 애들은 뭐
될 거 없네요. 보스 원래는 150에서 160화 했는데 그래요. 봅시다. 이거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. 이건가요? 사원 연대기 작성인가? 이거야. 이거 맞나요? 하나 이거 누르면 되나? 사원 구조를 지도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바꿉니다. 네, 요거 누르면 된답니다. 올 딱 하면 어디 갔노? 요기. 자,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팔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뭐냐? 타락의 현장 맞나요? 타락의 현장. 자, 아쪼아트의 연대기. 타락의 현장. 이렇게 하면 되나? 이건 뭐야? 90카. 90카 하는데 90카. 상점에. 90카우스. 어? 박예의 성소도 했는데. 박예의 성소. 박예의 성소는 안 먹어줘요. 박예의 성소. 타락의 현장이랑 도리안이 미만착. 박예의 성소에서 테드헌터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빽! 해요. 자, 아쵸아트 연대기 바로 오네요. 아, 바로 오네요. 90카. 야, 저 바로 먹었다. 에이, 그래. 95카? 아, 나 95카에 올렸나? 나 90카에 안 올렸나? 아, 사람들은 왜 자꾸 돈을 더 많이 주지? 나 90카에 올린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